이 지역 정치구도 반드시 떠나고쳐야 합니다. 눈치 보고 조선이 아니하고 원칙이 승리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그런데 저는 지금요 참 기쁘거든요. 그리고 참 행복합니다. 저를 마중 나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화에선 또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세금 깎으면 성장한다라는 이론이 바로 부자들의 이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노무현. 지역구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새천년민주당에서 이 영남 사람이 대권주자 되겠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민주화를 가장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다름 아닌 지역주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 만국적 지역주의의 문제점을 일찍이 직시하고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는 것에 자신의 정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이놈아,
모란돌이 정만든다 계란으로 바뀌십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만 해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가본 건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이놈아 계란으로 바뀌십니다. 고만두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따뜻하게 우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에 사회공주님과 이민희 씨, 그리고 도예가 심수관 씨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취임식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의 정부를 이끌고 나갈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네 분께서 국민 대표들과 함께 단상에 서고 계십니다. 민주당 정대철 임시대표, 한나라당 박기태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의원, 고이즈미 주니토 일본 총리.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 웅비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들어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이 저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극복해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선조들을 기리는 것처럼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하게 합시다. 우리는 마음만 합치면 기적을 이루어내는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이 위대한 도정에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 여러분 앞에 바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마산 연결하겠습니다. 장원희 기자. 네, 대통령 고향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외교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설명하라고 지지할 예정입니다. 다른 그냥 끌고 하는 전동차를 지금 여기 공장은 전부 아덴의 전동차로 갔어요. 대통령님 여기가 네,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듣는데 지장이 없고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선 법적으로 판단하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결론이 다를 거라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지만 그러나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가슴이 찡하네요. 여러분들이 뭐 제 사정을 아시고 각별히 저를 격려하시느라고 박수를 이렇게 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그 한 보따리 쥐고 있네. 진짜요. 뭘 물으려고 이렇게. 예? 뭐 물어보려고. 예. 뭐 귀향하신데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집사람이랑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나도 기분이 좋다가 나도 아주 오늘 기분이 좋다가 그만 다 다른 사람까지 좋아하는 바람에 내가 영섭섭해졌어. 그 싱거운 소리입니다. 싱거운 소리고 별로 실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홀가분하죠. 집하고 마당하고 가꾸는 게 제일 먼저 일 아닌가 싶어요. 손님 맞다가 뭐 볼 일 못 볼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안 와도 걱정, 와도 걱정. 잘 하지 않겠어요? 나는 뭐 특별히 뭐 잘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희망사항을 얘기한다면 그 새 정부 스스로 뭐 오늘 취임사에도 뭐 얘기했지만 스스로의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그 글자 그 오늘 얘기한 대로 창조적인 정책들을 해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요 얼마 전까진 그 차별화를 계속 강조하려고 했거든요. 참여정부와의 차별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게 참 많았는데, 그거는 그 얼마 안 가서 밑천이 떨어져요. 나는 그래서 참여정부와의 차별화, 보다는 그냥 스스로의 창조적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그런 그 창조적인 정치에 그냥 매진해 주면 좋겠다. 그 역시 그 기자들을 만나면 내가 항상 기사를 만들어내죠. 진짜 인사만 좀 하려고 왔는데 이 뭐 이렇다 할 큰 포부가 없어서 뭘 제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없어요. 제가 시골 가는 것은 그 낙향이라는 뜻 그런 개념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그 옛날에 이제 그 균형발전 정책 한참 열심히 하면서 그 은퇴 후에 도시 생활이 아닌 시골 생활 같은 것을 상당히 좀 그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그걸 한번 해보자고 그런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아마 농림부에는 아직도 그런 그 개념이, 정책의 개념이 있습니다.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거기에 대한 매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참 낙향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상당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낙향이라는 것이 갖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그 뭐 왜 가치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그 전원 생활 또는 시골 생활이라는 데 대한 그 그런 그 새로운 생활 방식, 그런 것이 좀 매력을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제가 그 균형발전 정책 쭉 하다가 가서 그 다음 하나의 이제 그 그런 그 이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서울은 뭐 종종 올라오실 계획이세요? 예, 아마 자주 오게 될 거죠. 근데 뭐 서울에 숙소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없고 가끔 오게 되겠죠. 근데 그건 지금은 그 정해놓은 것이 없고 무슨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올 일이 있으면 오는 것이고 올 일이 없으면 안 오고. 이제 마무리 하셔도 그래. 것 같습니다. 예. 기자단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이제 가끔 봅시다. 예. 여기 밀양이 경상남도지요? 그럼 제 고향 맞네요.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 또 제 고향이 김해 진영 봉화입니다. 지금 봉화에서는 또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같이 가실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오늘 밀양 역전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서, 그전부터도 밀양이 참 좋았는데 오늘 영 마음에 드듭니다. 그래서 뭐 밀양도 제 고향 해버리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 지역구가 아주 많은 정치인입니다. 부산 동구도 지역구고 종로도 지역구고 떨어졌지만 부산 강서도 제 지역구고 이렇거든요. 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니까 이제 밀양도 제 고향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제가 대통령을 잘했다 못했다 뭐 얘기하기엔 적합치 않고요.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것은
우리 경상남도 고향 사람들이 제 때문에 창피하진 않을까, 제 때문에 부끄럽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냥 예쁘게 봐주십시오. 귀하다 생각하면 예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좀 밉게 보이다가도 내 새끼다 싶으면 또 예쁘게 안 보이겠습니까? 밀양은 그 전부터도 제가 인연이 참 많은 곳인데요. 이제 KTX 덕분에 인연이 앞으로도 많게 생겼어요. 좋은 인연을 한번 맺어봅시다. 진영에 놀러오세요. 저도 밀양 자주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는 밀양분들 말고 또 다른 여러 지역의 분들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곳 밀양까지 저를 마중 나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랑 당을 같이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 경남에서 대부분 떨어졌는데요. 종자 하나 받으라고 밀양 시민 여러분들이 당선시켜 주셨어요. 정치인 노무현 종자도 길게 보면 제법 괜찮은 종자입니다. 종자 씨발리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영수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알려진 거하고는 거리 일반 대중하고 거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선진 사회로 실질적으로 첫 걸음을 내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 분이고 초석을 마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되는 날이 올 것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왜 때려? 그 현장을 함께 하고 싶고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 않고 성공을 일궈낸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눈물을 함께 흘린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편한 길을 마다하고 가슴이 시키는 어려운 길을 찾아간 바보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켜내는 통합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시대의 요구를 회피하지 않았던 그의 신념이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5년,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립하였고 더불어 행복한 균형사회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경제위기를 맞은 지 10년,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0수년 동안의 해묵은 과제들도 차근차근 해결되었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평화와 번영의 길을 확립하였습니다. 노무현, 당신은 실패한 대통령입니까? 당신의 5년은 짧았지만 훗날 대한민국은 당신의 5년을 참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였습니다. 자, 이제 좀 뜻깊은 순서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릴 그런 날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부인이신 권양숙 여사께서 귀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5년간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이 영부인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야 어머님 품과 같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날씨도 추운데 이처럼 많은 분들이 마중 나와 환영해 주시니 뭐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해 시민과 봉하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 내외를 맞이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으로 내려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이제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아득히 먼 옛날의 추억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겪었던 지난 일들은 앞으로 다시 없을 영광과 보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 바로 5년 전 오늘입니다. 그날 저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약속 하나를 제 마음속에 담아놓았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한 발 먼저 나서지도 않고 한 발 뒤처지지도 않으리라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동반자로서 제가 해야 할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면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와 균형 발전 그리고 복지와 평화를 향해 나아간 진보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반대로 현실보다 너무 앞서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이 진심이 잘못 전달되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어야만 했을 때 아내로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고 성심으로 일했습니다. 적어도 시대가 부여한 역사 소임에 충실하기 위해 대통령님과 참여정부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곁에는 늘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흔들리지 않고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만 내조한 게 아니라 우리 4,500만 모든 국민들 내조해 주셨던 퍼스트레디 영부인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이신 노무현 대통령님께 직접 여러분들의 인사에 가름하는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딱딱 맞춰야 됩니다. 시작!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당이 좀 좁습니다. 그 제 어릴 때 제 선자리에서 왼쪽이 그 포도밭이었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보리밭이었고요. 매우 낮은 밭이었지요. 지금 서 있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디 가버리고 없네요. 어릴 때 이쪽 그 도랑뚝에서 바로 저쪽에 있는 집이 이제 어릴 때 살던 집이거든요. 그 이제 건너가려면 한참 달려야 됐는데 지금 보니까 마당이 좁네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마당이 좁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이 오셨으니까 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마당보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밀양역에서 내려가지고 이곳으로 수산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 길에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서 계속해서 노란 풍선을 달아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부지런한 사람인데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풍선 달면 어떻고 안 달면 어떻겠습니까만 여러분 정성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호 지사님 감사합니다.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오늘 와서 직접 환영사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관 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어려운 일도 꽤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해 시장이 시살림은 제대로 안 살고 노무현 살림만 살았더군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와서 인사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태호 지사님, 김종관 시장님,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이 달라도 나라를 위해 가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상남도를 위해서 가는 길에 큰 다름이 있겠느냐? 김해시를 위해서 가는 길에 무슨 큰 다름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자리 같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노사모 회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 어릴 때 죽말을 함께 하던 고향 친구들,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놀았던 진영읍의 주변 많은 친구들, 또 비록 시기가 달랐어도 같은 시기 같은 고장에서 살았던 인연으로 어쩐지 제가 살갑고 때로는 밉지만은 그래도 고향 사람이라 밉다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계시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부산으로 갔는데 제가 부산 상고가 마지막 학교죠. 야, 아 부산 상고 학생도 오신가 봐. 그렇죠? 그 어떻게 여학생들이 후배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부산 상고 백양 동문들 진짜 재학생이 온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부산 상고가 좋은 학교라니까요. 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국악 연주를 공연도 보시고 연주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무대가 화려하지 않아서 아마 어디 시골 무슨 이름 없는 연주단이 와서 하는 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음악성을 가진 우리 국악단의 연주를 들으셨고 공연을 보셨습니다. 제가 세계 각국을 많이 다녔지요. 55개국을 갔습니다. 두 번 간 나라 빼고 나면은 약 46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국빈이 왔다고 공연을 하지요. 공연을 봅니다. 보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서양 음악을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나라의 전통 음악을 공연을 하지요.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어릴 때부터도 배울 때도 그랬고 그냥 세계에는 음악은 당연히 서양 음악이고 나머지는 각국의 전통 음악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도 세계 음악이 있고 한국의 전통 음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제가 전주에 가서 바로 이 전라북도 도립국악단의 공연을 들었습니다. 저와 전북도민이 함께 만나는 자리였어요. 말하자면 제가 주관하는 자리였지요. 공연을 듣고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는 서양 음악이 있고 한국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전통 음악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국악은 세계적인 음악으로 이미 등장했습니다. 이미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처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제 세계적인 음악이 됐다는 것을 압니다.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국악을 세계음악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 첨단에 전라북도 도립국악단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야죠. 그런데 그 국악단이 오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지난 5년 동안 대통령 잘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좀 잘했으면 어떻고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뭐 이쁘게 보면 이쁜 거지요. 이쁘게 봐주십시오. 설사 좀 시원찮아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 그렇게 질문 받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선된 것이라고요.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건 물론 평가해야지요. 여러분 욕심이 많으니까 어딘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냥 이쁘다 해주시는 거지요. 다른 분들은 또 대통령한테 기대가 많고 바라는 게 많으니까 못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 하여튼 막 그 못했다는 사람 많거든요. 인정해야지요. 인정하는데 그래도 막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안 됐던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안 됐으면 더 나빴을지 모르잖아요. 고마 열심히 했다 이리 생각해 주시고요. 당선된 것이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대통령 5년 동안에 가장 보람된 시간이 뭐냐 이렇게 다시 누가 묻는다면 오늘 그렇게 답하랍니다.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당선될 때 제가 득표한 제가 받은 표가 전체 유권자의 34%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에서 무슨 눈꽃만큼 하는 거 있죠? 3분의 1 플러스 눈꽃만큼 그게 제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재보고 잘했다고 하면 본전이죠. 그래도 제가 5년이 지났는데 본전 안 잃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시에서 매월 봄맞이 매월 청소를 한대요. 하는데 이제 내 생각엔 요즘 이쪽에 손님들이 원체 많이 오니까 여기도 한번 치워버리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천에 대해서는 제힘도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압구천하고 봉화산하고 다 한번 잘 가꾸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봉화산은 좀 우리 지역적인 문제이지만은 화포천은 전체 생태계 복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건 국가적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은 또 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참여해야지요. 그냥 뭐 그 우리 고향이니까 잘 가꾸고 싶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촌이 가는 곳마다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계속 떠내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로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국가적인 문제죠. 근데 이제 국가적인 문제는 또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대처해 나갈 일이지만은 우선 뭐 우리 사는 주변 우리 마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것부터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노란 저 저 등선은 보니까 한번 어쨌든 우리 마을 사람들 손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마을도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직장 잡고 농사 짓고 동네가 국밥으로 잡히고 아 동네 지금 국밥 있나 손님 그거 와서 먹자 하지 뭐 안 되긴 뭐 안 돼. 하시죠. 우리 몸이 지도 백수고 나도 백수인데 있는 게 나인데 뭐 백수끼리 아니 있는 게 날이 아니고 먹고 오시는 그런 것이 우리 동네 이장집보다 못합니다. 그 소감이 어떠시냐고요. 개인 100일인데 할 짓 아닙니다. 아, 그래도 만난 지 100일 사이. 이게 우선 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쉬고 싶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정리하는 데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색 뭐 아주 고상합니다. 그죠? 안 걸리게. 사색도 좀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와서 휴식하고 사색하고 경험과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죠. 근데 게을러서 하겠는가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평일은 3, 4천 휴일은 만 명 어떤 날은 최고로 많이 온 날은 2만 명. 제가 여기 인사하러 나오는 걸 제일 많이 나온 날은 11번. 막 이러나 저러나 고민인데 시간이 흐르면은 그 마당 크기에 맞게 손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다 해놨는데 안 오시면 그만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집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편리하고 아름답게. 정원을 아주 멋있게 꾸몄어요. 물론 뭐 아주 비싼 나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냐초들 중에 뭐 이 족보에 올라와 있는 건 다 심었는데 집 안에만 아름답게 해놓는다고 한계가 있지요. 여기가 아름다워요, 그죠? 여기. 아,
근데 제 혼자 저걸 이렇게 아름답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저걸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을 이제 권유를 해야죠. 우리 마을 한번 꾸며보자. 근데 돈이 돼야 움직이죠. 저 가게도 저기 이제, 아, 여기 어제부터 보니까 임시 가게가 하나 써 있는데, 좀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죠? 이게 여 따고 나오는 길인가? 이거는 덜리근근가? 우리 그 건너 감나무가 수원에 이 딸기밭이 있었어. 근데 이만 이 정도면 따나? 예예. 예. 근데 저기입니다. 그때는 그래 품종이 좋은 것이 아니었고 품종이 이렇게 개량된 것이 아니었는데 한 100평 될까? 100평 가까이 있었어요. 실제로 따서 내다 팔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집에 없는 게 없었어. 아, 사례가 많았지. 복숭아가 수원도 하고 감나무도 하고 닭도 키우고 베라베리 것도 안 했어. 근데 이게 판단이 근데 요게 제일 알맞은 건데 그지? 요쯤 되니까 판단이 어렵네. 그거 굵은 걸 맛있는 건 땀에서 먹습니다. 대충도 막 마다 먹어도 되지. 응. 쉽겠다. 그리고 그거는 좋은 거는 자세히 보이세요. 좋은 거로 먹으면. 대통령 오늘 어떠세요? 저 네, 맛이 어떠세요? 한 말씀. 아, 딱이 맛이지. 그 오늘 또 100일이라서 이렇게 기자들 왔는데 그 고향 마을 정착하신 지 100일 됐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미정이 없어요. 할 말이. 100일이 됐는데 네. 오늘처럼 오늘 그래도 딸기가 있네, 그지? 동화마을의 첫 수확입니다. 네, 딸기가 좀 새로운 것이지. 정말 뭐 네, 손님 보는 거 말고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일 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100일이라는 것은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한테 100일이지. 그만둔 사람이 뭐 100일이. 이런 건 내가 또 내일 따면 되지. 예, 예. 같이? 참, 이거 판단이 좀 어렵긴 한데. 아야, 이야, 예, 그렇죠. 진짜 아프다. 지금 퇴임 100일 되셨는데요. Yeah. 시임 지금 100일 되신 이런 시국에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네? 다른 질문은 아이가 이 네? 대통령 하면 다 시끄러운 거지. 참 내가 뭐 말할 수 없지. 딸기를 따는데 그 심각한 얘기가. 대통령님 제 이렇게 동화마을 쭉 보니까 이제 비서관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김정호 비서관님 오늘 저희가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생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예? 아, 그럼요. 완전히 돌았더구만. 말이 이상한가? 근데 그 사람 좋잖아요. 그죠? 네.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에 네. 몰두하는 사람 그런 그리고 그게 월급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그 의미 있는 일이라든지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 열정을 기울이는 사람들 뭐 저는 참 그런 사람이 좋죠. 하나, 둘, 셋.
나는 행복해 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거 지그들 눈에는 뭐가 먹을 게 보이나 봐 그지? 또 사이즈 좀 빠질라. 이모 아 이래. 이게 100돈이야. 떨어서 100돈이야. 아 이래. 앉아라. 오늘은 제 손님보다 취재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인사를 나오고 싶지 않아서 무시 나온다고 게시를 하질 않았는데 그래도 이미 인터넷에 공지되어 있어서 그래서 2시 인터넷에는 2시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고 대체로 오늘 인사로 금년 인사를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년에는 오늘 인사를 마지막 인사로 하고요. 내년에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고 나올게요. 그렇게 널리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눈깨비가 내렸죠?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